쇼호스트 백문백답 39번째 질문 나갑니다. 자, 직장을 다니면서 쇼호스트를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그만두고 준비해야 될지 고민입니다. 그건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이제 그렇죠. 선배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충고해 드리면 저는 다니면서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. 많은 친구 제자들이 이렇게 고민하면 저는 무조건 다니면서 준비라고 그래요. 물론 그만두고 준비하면 더 열심히 하고 합격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요 막상 그만둔 제자들 봤거든요. 더 바빠요. 더 바빠. 그쵸. 그동안 밀린 거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또 주변에 백수가 되면 다 알아, 다 알아. 그래서 막 시켜. 막 친척 시키고 부모 시키고 친구 시키고 너 놀잖아 좀 도와줘. 그러면 온갖 사람들 도와주다 보면 더 바빠. 그리고 또 마음이 불안해요. 경제적으로 그쵸. 불안하니까 사람이 조급하니까 조금 있다가 또 알바를 시작해요. 수입이 안 되니까 알바를 여러 개 하게 되고. 그래서 그만두고 이게 좀 애매한데 차라리 휴직은 괜찮을 수 있어요. 이게 복직할 휴직은 수 괜찮아. 있게.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한달 정도 휴직은 사람의 마음이 좀 안정이 되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주변에서 또 뭐라고 하고 본인도 백수라고 생각하니까 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. 많이 안 좋아요. 멘탈이 흔들려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. 했으면 그리고 좋겠다. 요즘은 라이브 커머스가 있으니까 그쵸.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저녁 시간에 주말에 라이브 커머스를 할수 있거든요. 그리고 뭐 직장에서 알아볼 것 같죠? 내가 방송하면 막 소문이 막날것 같죠? 절대 몰라요. 걱정하신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. 같이 하시면서 그거 안 되는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래서 직장에서 알면 안 돼요 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. 제가 방송을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요. 알아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. 근데 여러분이 몇번 방송했다고 그걸 알아봐? 착각입니다.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직장 그만두는 게 나아요. 그쵸. 사람들이 알아보고 직장에서 막 내가 방송 알아봤다? 그때 그만두세요. 유명해진 유명해지니까. 거니까. 와, 절대 그쵸. 그런 확률은 없다. 로또 정도의 확률이니까 그럴 리는 없다. 기껏해야 라이브 커머스 뭐 1,000명 보는데 없다. 없다. 알아보지도 못한다. 실물과 방송하면은 또 다르다. 이렇게 좀 조작하잖아요, 또. 앱 쓰고 다르더라고요. 그러면 몰라요. 진짜 모르는 게, 이름도 가명 저는 쓰고.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네. 친구들을 보면, 야, 너 이뻐졌던데?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, 그대로야.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조금 많이 다릅니다. 예, 걱정하지 마시고요.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. 직장을 다니면서 쇼호스트를 준비하시길 권하고요. 만약에 올인할 수 네. 있다. 내가 진짜 쇼호스트에 진짜 아침부터 밥 먹기 전까지 10 to 10으로 쇼호스트 공부만 할수 있다. 그만둔다면 뭔가 불안해하지도 않고 뭔가 다 뒷받침이 된다. 한다면 그만두는 게 좋다. 그렇죠. 그럴 그렇죠. 때 나의 학원에, 저희 학원이 10시에 열거든요. 네. 10시부터 10시까지 있겠다. 텐텐. 그냥 여기서 근무한다.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방 근무한다. 하나 빼드리겠습니다. 그런 거 아니면 대신 일좀 도와주세요. 이 정도. 방 하나 네. 빼드릴 테니까. 방 하나 빼드린다. 네. 그렇다면 쇼호스트는 이제 준비할 때는 네.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하는 것이 그게 더 좋다. 마음적으로 안정되고요. 물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조급하신 분들은 그러겠지만, 요즘은 또 연령대가 많이 또 넓어졌으니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. 핑계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지금 준비를 못한다.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애인 만날 거다 만나고 여행 다 다니고 이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냥 인간관계를 끊으시고 올인할 수 직장 있다. 딱 퇴근하면 칼퇴근하고 학원에 와서 또는 집에서 이것만 공부하세요. 그게 훨씬 집중력 있게 좋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. 39번째에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쇼호스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.